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재명의 의정 활동, 이 국회 출석도 그렇고 법안 발의도 그렇고 이 형편없이 낮은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어떻게 해서 자 하위 10% 또는 하위 20%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공천도 받지 못할 상황 같은데 공천을 버젓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 다른 사람들 자 그러니까 지금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자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나 박용진 의원 이런 사람들 송갑석 의원 자 이런 사람들을 하위 10% 또는 20%에 묶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하위 10% 같은 경우는 아예 컷오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주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는 바로 탈당을 했다. 자 이재명에 대해서 이 조롱을 받았다. 모욕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의 이런 점수 관련해서 본인이 이재명도 자, 하위 20%에 차단됐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자, 이재명도 하위 20%에 포함됐다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당 대표에 대해서는 점수가 조정 가능하다 하는 현역 평가 직전에 룰을 바꿨다는 거예요, 룰을. 그러니까 당 대표나 또는 이 국무위원들 자, 이런 사람들은 자, 의정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자, 점수를 조정 가능하도록 바꿨다는 겁니다. 자, 가산 원래는 당 대표 가산하기 해서 조정을 애매하게 바꿔 가지고 점수법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권에서는 이재명이 평가 하위 20%에 포함됐을 가능성 있다 하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서울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자, 친명계 지도부의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재명 자신도 하위 20%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면서 걱정이 컸다고 했습니다. 자,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일부 비명계 의원들도 이재명의 말로 하위 평가자라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재명의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출석률은 상임위원회는 35.56%, 본회의는 86.67%, 자, 법안도 아주 낮은 6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하위 1%다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이 진중권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재명이야말로 1%다, 하위. 자, 그러니까 뭐 단식하고 재판받으러 가고 언제 국회에 참석하고 했느냐. 자, 그런데 버젓이 지금 이재명은 지금 하위 10% 또는 20%에 들어가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 이재명이 여기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이 자기와 관련해서 당대표에 대한 평가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관련 소위의 문구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하위 20%에 포함되는 걸 막고자 한 것이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15일 날 이 국회의원의 평가 분야 뭐 이런 서류를 통해서 당 대표와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수행 기간에 비례해서 입법 수행 실적과 위원회 수행 실적, 본회의 질문 수행 실적의 평균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당 대표와 정부 부처의 장관으로 활동하는 의원은 의정 활동을 평시처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 조항을 둔 겁니다. 민주당은 닷새 뒤 같은 해 9월 20일 당무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6일 날 각 의원실에 배포된 평가 기준 자료에는 해당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당 대표와 국무위원의 경우 수행기한에 비례해서 입법 수행 실적 등 일부 항목 점수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점수 조정. 평가가 이루어질 전에 평균 점수를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점수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으로. 그래서 이 조정이라는 자체가 아주 모호하다는 겁니다. 가산이라고 하면은 일률적으로 몇 점 더 준다 하는데, 점수를 조정한다는 건 대폭 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평균 점수를 가산하면은 점수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산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문구를 수정했다 하는 의구심이 도는 겁니다. 자, 현역 의원 평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에 진행돼서 올 1월 초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가 10월부터 시작됐는데 그런데 평가 기준 자료를 보면 10월 6일 날 여기 조정이 된 겁니다. 이 문구가. 그러면 평가하기 직전에 이재명을 봐주려고 야당에서는 이게 의원들이 장관으로 가는 경우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점수를 조정하려고 그래서 이게 조정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가산이 아니라 조정, 대폭으로 조정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명계에서는 당대표의 경우 평가가 재배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신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언론 톡보를 맡은 김현 전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은 당기여도 100%이고 당대표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적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이재명이 지금 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재명은 지금 평가에 20% 이하, 그러니까 10% 20% 안에 들어가는 거 보이는데, 그래서 당대표에는 지금 야권에서도 이재명은 20% 이하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쫙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20%에 포함됐다 이렇게 해서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당 친명계 지도부에 따르면. 그래서 이재명이야말로 하위 평가 대상자다 하는데, 자, 여기에 이걸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금 편파적으로 지금 의정 활동과 기호 활동 부분에 각각 점수를 주는, 개입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오염 평가가 편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김성환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의원들이 서로 점수를 매기는 다면 평가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이 다면평가 시기가 지난해 9월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라서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의심되는 비명계 의원들이 나쁜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박지원 국정원장도 CBS 라디오에서 의정평가 하위 통보를 받은 김영주, 박용진, 윤영찬, 김한정 이런 사람들은 의정활동이나 지역구활동을 잘했다, 상위 1%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재명은 자기가 하위에 들어갈 건데 그거 평가 규정을 아주 애매하게 바꿔 가지고 그래서 점수를 대폭 조정을 해버렸다. 그리고 오히려 평가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밑에 깔아버렸다. 그러니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는 리더십 자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이재명을 인정하겠나. 그리고 탈당한다, 단식한다, 농성한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자 다면 평가를 하는데 보니까 꽁치 받은 사람들도 있더라 이러면서 히히 웃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자,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뭔가 이 이재명의 태도나 당의 이 방향 이런 거 보면 이게 공당이 아니다, 정당이 아니다, 패거리다.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다 무너져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